국민대학교 체육계약 스포츠 건강 재활학과 교수 이기광입니다. 저는 주로 인간의 동작, 스포츠나 운동에서의 동작에 있어서 그 역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효율적인 동작과 비효율적인 동작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 동작을 한다는 건 이제 근육이 활동을 한다는 거고, 근육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게 이제 근전도 센서고요. 그 전기적인 신호의 크기로 얼마나 근육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그걸 추정하는 그런 일종의 그 센서입니다. 보통 산업체 분들에서 이제 물류업 쪽을 좀 선행 연구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상자 들어올리기라는 그런 동작들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상자를 기본적으로 들어올리는 동작과 그리고 선반 위에 들어올리는 동작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자를 이동시키는 동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선정을 했고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시스트 기어의 두 가지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때 그 자세 유지인데 일단은 무게가 더 가해지면은 중력에 의해서 인체에 더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우리 인체 특히 뭐 척추라든가 허리에서 느끼는 그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느냐. 그 다음에 들어 올림 때 동작 보면은 주로 무릎과 그 엉덩이 관절, 엉덩이 관절을 펴면서 이제 들어 올려주는데 어시스트 기어가 그 펼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육이 할 일을 좀 도와주느냐, 얼마나 도와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몇몇 시험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다소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실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 후에 다시 인터뷰를 하여 물어봤는데 척추 기립근 쪽에 약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좀 압력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척추 기립근 쪽에 많은 부하가 실리는 것을 어시스트 기어를 통해서 잡아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어시스트 기어 착용 대상자를 예상하자면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근무를 하시는 농업 및 생산자 근로자분들 또는 무거운 짐을 많이 옮기시는 택배 및 물류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며 추천드립니다.